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7일입니다. 스푼 라디오 전파 특강 7번째 특강입니다. 7번째 특강은 담낭 질환의 정례 토의가 되겠습니다. 7번째 담낭 질환 정례 토의의 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스푼 라디오 전파 특강은 제가 학회라든 연수 강좌 또는 알피니언 전파 아카데미 여러 군데서 강의에 있는 강의 자료 중에 아주 좋은 강의 자료를 선별해서 선생님께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좌입니다. 사실 학회 가면 20분 정도의 시간에서 강의하니까 빨리 요점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런 스푼 라디오 전파 특강을 통해서 선생님과 영상을 같이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아주 참 마음이 느긋합니다.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이 강의 PPT를 보내드렸습니다만 혹시 이 강의 PPT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병원에 연락해 주십시오. 김일봉 내과 0537432089 또 제 휴대폰 하면 더 좋습니다. 010-4531-2089 일로 선생님의 성함,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메일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강의 자료를 안전하게 PPT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GB adenomyomatosis with chronic cholecystitis. 그러니까 46세 남자분인데 담낭 승거종증과 만성 담낭이 같이 있는 증후가 되겠습니다. 자, GB1이 좀 두꺼워졌습니다. GB1도 두꺼워져 있고 그 다음에 GB 푼두스 부분에 이렇게 라운드한 하이포에코에 간 병변을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이포에코에 간 월이 푼두스의 두꺼워진 부분에 스몰 멀티포란 스몰 그 시스틱처럼 보이는 그런 병변도 같이 보입니다. 그게 아마 로켓탄스키 에이쇼 사이너스로 생각이 됩니다. CT 검사를 했습니다. CT 검사에서 영상 소견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GB chronic cholecystitis or GB adenomyomatosis. 사실 참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 판독이 되면 곤란하죠. 판독은 어디까지나 진단명 하나 콕 찍고 그 다음에 룰아웃 해줘야 되는데 진단명을 주로 나열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담낭벽이 이렇게 두꺼워져 있습니다. 여기 담낭저부에 두꺼워진 담낭저부가 보입니다. 수술해서 두 개가 다 동반되었습니다.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GB 푼두스에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 같이 동반된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 GB 아데노마이마토시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GB1에 에피세리오 라미나 프로폴리아 있고 서무코사가 없지요. 그 다음 머슬 지청 있고 여기에 어드밴티지야 있습니다. 근데 이제 GB 압이 높아지면 에피세리움 안으로 인바지네이션 됩니다. 인바지네이션 했는데 왜 인바지네이션 되느냐면 이 GB1에는 이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고 또 서브무코사가 없죠. 바로 머슬청이 연결됩니다. 라미나 프로폴리아 뒤에. 그리고 머슬청도 롱지 머슬이 없고 서큘라 머슬만 있기 때문에 머슬 사이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걸로 에피세리움 인바지네이션 되고 이게 딜라테이션 됩니다. 이게 GB 아데놈 마이마토시스 로켓탄스키 에이쇼프 사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 안에 인트라무럴 다이버티큘라리에 바일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 슬러지 칼슘 칼큐라이 스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가지게 되고 브랜칭 해지고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집에 아데노마이크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제너라이즈 타입, 디퓨즈 타입을 가기도 하고 전층이 다 두꺼워지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칼 타입 또는 뭐 분딕 타입을 갑니다. 왜냐하면 국소적으로 생기는 가장 많이 생기는 게 담낭 저부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딕 타입 또는 포칼 타입. 그 다음에 세그멘탈 타입이라서 담낭 바디 부분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치 덤벨 아령처럼 보이거나 또는 뭐 어떤 새와 아웃그래스 또 저 모래시계처럼 보인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타입을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켓 탄스키 에이시 오브 사이너스지요. 집이 월이 이렇게 CT상에 두꺼워지고 이렇게 됩니다. 두꺼워집니다. 네. 여기 백리 소견도 보시면 머슬층 안에 이런 로켓 탄스키 에이시 오브 사이너스가 보이고 머슬층이 비유가 되고 CT에서도 머슬층이 그 집이 월이 두꺼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는 담낭의 표층 상피가 이제 가정식이 됩니다. 그리고 비유된 건청 내에 로켓 탄스키 에이시 오브 사이너스가 다이버티큘 형태로 담낭 벽에 존재되고 내부에는 농축성의 담즙이 응결되어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결정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디퓨즈 세그멘탈 푼더스에 있는 포칼 타입 세그멘탈 타입이가 담낭암이 좀 더 많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비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담낭벽이 두꺼워져 있지만 그러나 청구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확장된 이 로켓탄스키 에이시 오브 사이너스는 무에코 병소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작을 때는 여기 점상 고에코로 보이고 또 리버버레이션을 일으키면 코메텔 에코로 보입니다. 그 안에 계실 부위 자체 콜레스테롤 결정체가 동반되면 해성꼬리 모양의 후방 음영을 동반합니다. 이렇게 담낭대 안에 로켓탄스키 에이시 오브 사이너스가 무에코 병으로 보이고 때로는 이렇게 코메텔 에코로 보입니다. 예. 골 담낭벽이 두꺼워지고 코메텔 아티팩트가 보인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담낭 내강의 에코제닉한 퍼사이트로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코메텔 에코도로 보이기도 하고 칼라도프라마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아주 작은 시스터는 로켓탄스키 에이시 오브 점상고에코 조금 더 커지면 그 안에 리버브레이션을 해가지고 코메텔 에코 칼라더블 트윙클링 아티팩트 물론 이제 그 안에 로켓탄스키 에이시 오브 사이너스 안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 생기면 훨씬 이 코메텔 에코가 제일 잘 보입니다. 없더라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커지면 무에코 낭전으로 보입니다. 자, 세그멘탈 타입의 집이 아데노 마이오마토시스 증대입니다. 세그멘탈 타입인데 양쪽 바디 열이 생겨 요 안에 로키탄스 에이시 오브 사이너스가 보입니다. 요 세그멘탈 타입 바디에 생깁니다. 요거는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웨지 쉐이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세그멘트 타입입니다. 담낭이 두 개로 갈라져 보이네요. 그 다음에는 푼달 타입입니다. 푼도스에 생기는 푼달 타입이 이제 로컬라이즈 타입, 포칼 타입 여러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칼라의 트윙클링 아티팩트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또 자주 이 슬라이드를 많이 놨습니다만은 우리가 푼달의 크로닉 콜레시타이티스하고 포칼 푼도스에 생기는 지비의 아데노마이마토시 감별 포인트인데
이제 이 담낭백이 이렇게 두꺼워진 게 플랫하면 크로닉 콜렉션 스피스타이티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라운드 오발 쉐이프로 이렇게 보이면 요거는 집이 아데노마이마토시스. 그리고 여기 시스틱 월이 주변까지 월이 시크닝 되면 요거는 크로닉 콜렉시타이티스. 그렇지 않고 인너 레이어 인핸스먼트가 보이는 경우에는 요거는 집이 아데노마이마토시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음에는 여기까지 GBA 아데노마이마토시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GBA 캔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세 된 여성분인데 GBA 캔사가 담낭 내강을 완전히 꽉 채워버렸습니다. 담낭 내강에 채우고 요것도 GBA 캔사입니다. GBA가 이렇게 폴디드 되고 집이 내강을 꽉 채우는 담낭에. 그래서 헤테로지너스한 에코제닉 메스 필링, 집이를 필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이를 완전히 메스가 필링하고 요 림프노드 메타스테이스 같습니다. 림프노드 메스고 메스인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이제 요거는 그겁니다. 림프노드가 메타세 가서 네크로시스. 여기도 림프노드가 보입니다. 림프노드. 요거는 GBA 캔사고 요쪽에 림프노드 같고 여기에도 여기 포탈빈 쪽으로 갔고 여기 림프노드 메타 가는 보입니다. 림프노드 메타 같습니다. 그래서 메스 GBA 캔사 가 메스를 꽉 채우는 GBA 캔사 림프노드 메타스에 있습니다. GBA 캔사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폴리포이드 메스, 디퓨즈 오 포칼 GBA 월 시크닝, 그 다음에 GBA를 꽉 채우는 메스 리프레이스드 GBA죠. 여기에 GBA 내강을 폴리포이드 메스가 보이는 이런 타입. 네, 그렇죠. 두 번째는 디퓨즈 월 시크닝. 월시크린, 그 다음에 GBA 캔사 가득 차 있는 타입입니다. 다음에 63세 된 남자분인데 GBA 아데노 스퀘머스 칼시노마입니다. 좀 드문이죠. 알코올이 리버 시로시스인데 퍼티그 웨이트 로스로 왔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이렇게 GBA는 괜찮은데 2016년 9월에 GBA 안에 메스가 보입니다. 급격하게 그로잉하는 그런 집이 맺습니다. CT상에서 집이 월이 이렇게 집이 월이 시크닝 되죠. 집이 월이 시크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핸스먼트가 보입니다. 크로니 리버 디저 스프레노 메가리 바릭스 있고 포탈비엔스 롬보시스 있습니다. 이 환자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TV 수술인데 수술에서는 라파라스코픽 콜레시스텍토미에서 아데노스퀘머스 칼시노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GBA 캔사는 소화기기 악성 종양의 3%이고 림프선이 풍부하고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간에 직접 침륜을 잘합니다. 예후는 매우 불량합니다. 90% 선암인데 10% 스퀘머스 캔사 내지 아데노스퀘머스 캔사입니다. 본적에도 아데노스퀘머스 캔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랩트 그로잉이 있습니다. 남녀 비가 1대 3에 4대 1이니까 여성한테 많고 올드에이지 많습니다. 병발 질환은 담석이 대부분 있고 그다음 포스라인 GBA가 4에서 25% 빈도로 발병한다고 합니다. 형태학적으로는 메스 리프레이스 GBA 타입, 인트라루미나 폴리포이드 타입, GBA 월시컨드 타입. 월시컨드 타입이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BA 캔사의 초음파 파인딩은 흑백 초음파에서는 보통 리버에 비해서는 하이포에코의 메스입니다. 그리고
집이 포사로 매스가 인필트레이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리버로 익스텐드 합니다. GB월은 irregular GB월 시크닝, 헤테로지너스입니다. 그렇게 월 두께가 5mm 이상 되고, irregularity가 있고, asymmetrical, 전조성으로 두꺼워지더라도, symmetrical하지 않습니다. 한 부분은 많이 두꺼워지고, 한 부분은 적게 두꺼워지고. 또, intraluminary moderate echogenic polypoid mass, 폴리포인 매스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1cm 이상 되고 로비레이티드 분엽상의 표면이고 하이퍼컨버티럴 에코고 골스톤 플러스 CB월 시크닝 보이는 겁니다. 칼라 도플라에서 바스큘라리티가 매스에 보이고 이게 1cm 이상 폴립에서는 바스큘라 코어가 보이는 경우 많습니다. 자, 매스 리프레이스는 GB 타입입니다. 초음파에서 여러 종교가 꽉 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 내부에는 담석이 또 이렇게 보입니다. 간문부나 당간 쪽으로 침범하고 림프절 침범도 동반합니다. 이거는 인트라루미나 폴리포이드 타입입니다. 웰디브레이스 타입이 많고 이거는 이제 캔사가 내강암으로 그로잉 하게 됩니다. 담낭의 점막이나 근척에 이 침륜이 국한된 경우가 많고 예후가 비교적 좋습니다. 이렇게 바스큘러 코어도 보입니다. 그 담낭벽에 고정된 후방 음영이 없는 well defined round to oval mass고 베이스가 브로드 베이스고 정계 내부의 혈류가 검찰됩니다.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시큰월드 타입입니다. 담낭벽의 국소적 또는 미만성의 불규칙하거나 결절성 외연을 가진 에코성 비유인데 이게 두꺼워지면서 일부는 또 이렇게 결절상으로 이렇게 돌출하기도 합니다. 네. 종양이 점막내로 국한된 경우에는 담낭결석이나 만성담낭염이 해서 담낭암이 자주 동반되므로 염증성 백비화하고 사실은 감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타 담낭암의 소견으로 이 담낭암이 이제 주위 조직을 눌러가지고 담도가 확장되고 림프절 종대 동반하고 간으로 침범 전이암 소견 이런 것이 보이면 이제 담낭암이죠. 간으로 직접 침입이 가장 많은데 원인은 간과 담낭이 인접해 있죠. 그 다음에 담낭은 무스큘라리스 무코사가 없고 단일 근처 근육이 서큘라 머슬, 롱기 머슬 중에서 서큘라 머슬 밖에 없습니다. 비교적 얇은 벽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 주위 결합 조직이 그 근육 주위를 하는 담낭 근육이죠. 담낭 근육 주위 결합 조직이 간의 옆간 결합절 연결이 되었습니다. 인터로벌 커넥티브 티슈 연결이 되었습니다. 간으로 직접 침범이 있으면 종괴와 간 사이 경계가 사라지고 종괴가 간으로 연결되고 자세와 호흡을 변경하더라도 간과 담낭 사이의 움직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영상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톤하고 슬러지가 있고 GB월이 irregular 시크닝입니다. 안에 꽉 차가 있고 GB월이 irregular 시크닝. 여기 랩터 포탈베인에 추모 스롬바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파틱 메타스에서 간으로 전이된 경우입니다. GB 캔서인데 간으로 침윤 전에 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별질환은 합병증을 동반하는 담낭염이죠. CT에서 담낭염 을 둘러싸는 관내 저감쇄 달무리 로테뉴에이션 인트라파데 헬로가 보이고 그 다음에 GB 포스타에서 발생한 간세포 간세포는 주로 만성 간질환에 발생하지만 담낭 침범은 드뭅니다. 전이암 유암종 칼시노이드 림프종 6종이 있으나 영상 소견으로 GB 아데노 캔사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GB 캔서, GB월
GB 캔사의 다양한 소견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GB 안을 주위로 치면했고 혈류 중강이 있고 보달빈 위에 머리 두꺼워져 있고 리브의 메타스테이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낭 정례 토론 세 번째 시간 선생님과 같이 한번 천천히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